네, 여기는 저희 학교에 들어오시면 바로 처음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저희 프론트데스크 에어리아인데요. 여기에 오시면 저희 상담원 선생님들께서 학생분들의 뭐 신규 신청이라던가 또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 또는 뭐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등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여기 프론트데스크를 통해서 편하게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알렉산더 컬리지의 라이브러리에 와 있는데요. 옆에 보시는 여기는 라이딩 앤 러닝 센터라고 저희 학교 학생분들이 전 과목 1:1 무료 과외를 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Steve Rowe. I'm the Dean of Arts and Sciences at Alexander College. Alexander College is a wonderful place for students to study. We offer a lot of support for our students. Both academically, culturally, and emotionally too. So we provide a really safe and welcoming place for students to study. And I'm very proud to say that we have outstanding programs. Our instructors are very student-centered. We're dedicated to providing our students with the best education possible. Our associate degrees offer pathways for further study. And they also impart transferable skills that all employers value. And another wonderful thing about studying at Alexander College is that students get to live in Vancouver, one of the most beautiful cities in the world. So we welcome the world. Please consider Alexander College as a place to study in Canada. 자,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은 알렉산더크를 찾아왔습니다. 밴쿠버에 많은 퍼블릭 스쿨이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컬리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편입으로는 또 제일 유명한 학교죠. 알렉산더 컬리지 안혜스님 모시고 왔는데, 안혜스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컬리지에서 현재 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안혜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저희 학교에서 마케팅 부서와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부서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혜스님하고는 제가 뭐 물론 학교 관계자분, 유학원 관계자로 만나긴 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같은 2008년생 애기가 있어요. 이제 아들딸. 네. 아니면 같은 학교, 같은 동네에 또 다녀가지고 네. 학원으로도 만나기가 10년 됐지만 또 개인적으로 아니지만 사실 학부형이죠. 그쵸. 네. 너무도 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10년 동안 안혜스님께서 이 학교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이만큼 막 지금 굉장히 높은 포지션.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학교 그 사장님께서 가장 그 신뢰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많은 또 정보 잡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가 지금 캠퍼스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학교가 두 곳의 캠퍼스를 위치하고 있는데요. 한 곳은 지금 현재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버나비 메인 캠퍼스가 되고요. 메인 캠퍼스. 네, 또 한 곳은 저희 학교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다운타운에,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그곳에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캠퍼스는 잠깐 문을 닫아놓은 상태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현재 기존의 캠퍼스에서 한 블록 건너에 훨씬 더 큰 공간으로 맞아요. 조만간 이사를 할 예정이라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내년 가을 혹은 2024년도 겨울 이쯤에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 새로운 캠퍼스로 또 다시 학생분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컬리지가 컬리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 아카데미 고등학교도 맞으세요. 네. 해주시죠. 아, 네. 저희가 역시 컬리지 말고도 저희 그 고등학교 알렉산더 아카데미라고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또 고등학교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뭐 그레이드 8부터 뭐 컬리지까지 뭐 여러 다양한 학생분들을 네, 수용할 수 있게. 저도 사실은 네, 알렉산더 컬리지도 아마 10년 정도 제가 알렉산더 컬리지를 보냈을 거예요. 아마 맞으세요? 10년 더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당시엔 학생 수가 600명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학생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한 학기에 아마 3,300명 정도의 학생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고요. 1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한 4,000명 이상의 학생분들이 현재 저희 알렉산더 컬리지에서 공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10년, 10몇 년 사이에 그만큼 성장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올해 사실은 지금 이 캠퍼스가 메트로타운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게 레노베이션이 싹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1년 전에 저희 새 이 버나비 캠퍼스도 또 확장해서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큰 캠퍼스 사이즈와 그리고 좀 새로운 시설 뭐 이런 분들 이런 시설로 학생분들께서 좀 더 훨씬 더 쾌적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게 되어서 실제로 정말 패션 같아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다 보여드릴 네. 수 없지만 있고 사실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메트로타운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맞으세요. 학생에게 네.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통학이 학생분들 통학이 좀 편리하고요. 또 역시나 몰이라던가 많은 레스토랑들이라던가 이렇게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 좀 필요에 의해서 뭐 엔터테인도 즐기실 수도 있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으면 근처에서 쉽게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네 그렇게 좀 편리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서. 네. 알렉산더 클리지가 사실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긴 하지만 네. 사실 그 중에서 편입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지금 많은 학생들 중에 편입한 학생들 중에 네. 가장 많은 가는 학교가 어디예요? 기존에는 저희가 워낙에 좀 UBC나 SFU를 좀 많이 보내는 학교로 유명한데요. 그렇죠. 대부분. 네, 그렇죠. 아무래도 BC주 안에서의 학교들의 좀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높았는데, 최근에 사실 토론토 대학이나 이제 타 주에 위치한 대학들로도 편입에 요청도 많고, 실질적으로 편입에 성공한 사례의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학교 홈페이지도 확인하시면 2022년, 3년도에 그 성공 스토리 그 어드미션 레터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만 보셔도 토론토 대학 그 어드미션 레터가 상당히 많아진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아네스님이 대단하신 게 우리가 보통 BC주에서만 이게 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는 토론토 자체를 트라이를 잘 안 해봤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그걸 갖다가 처음 여신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아, 열심히 혼자, 찾았어요. 네. 혼자 찾아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네, 네. 그 자료를 저한테 다 보여주시면서 네, 네. 이거 어떠냐고 그냥 물어본 기억나세요? 아, 네. 벌써 한 5년, 6년, 7년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날에 지금 BC주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토론토 간 학생 비율도 굉장히 많아졌죠. 지금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 찾았던 페이지가 그러니까 사실 타 주로 편입을 하실 때에는 저희가 학점 인정이라는 것을 보장을 해드릴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이 BC주 안에서 편입을 하실 때에는 그 BCCAT라는 어떠한 그 어드미션과 트랜스퍼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또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각 학교만의 학점을 서로 어떻게 그러니까 인정을 할 수가 있는지 모든 과목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상담이 가능한데요. 주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곳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찾은 홈페이지는 토론토 대학 안에도 과거 기존에 어느 학교에서 어떤 학점이 어떻게 인정이 되었었는지 그 캠퍼스 위주로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 가이드를 사용하여서 필요한 과목이라던가 졸업하실 때 뭐 필요한 그 1, 2학년에 필요한 과목들 저희가 다 확인해서 매칭시킨 다음에 수강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그 벤센 팀원 분들을 사실 다 사용하는데 이제는 배워서 네. 알아서 공부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사실 많으세요. 이런 분들 중에 안타까운 이야기긴 하지만 뭐 사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기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제대로 잘 알고 해봤고 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무조건 뭐, BC주에 가면 뭐, 더글라스 클리지 안가라, 뭐, 가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물론 다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할지까지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생들하고 상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학생분들의 경우 내가 원하는 전공이 어느 대학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지 그 정보만 찾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학교에 어떤 과목들을 이수를 필히 편입 전에 해야 하고 언제까지 또 지원서를 꼭 신청을 해야 하고 중요하죠. 또 어느 지점까지는 어떤 과목까지는 끝내놓아야 하며 어디에서 이걸 또 서류를 준비를 하고 하는지 이런 상세한 부분을 학생
스태프분 스스로가 찾거나 또 영어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듣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 학교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한국분들을 위해서 비디오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당연히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말씀드리지만, 한국어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부서에서는 16개의 국어 이상을 언어를 사용하는 이제 저희 어드바이저 분들이 다 상주하고 있어서, 어느 국가에서 학생분들이 오시더라도 이런 어려운 좀 상담을 그 나라의 언어로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는 게 아마 저희 학교의 좀 장점이 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지금 편입을 하고 있는데, 전공은 어떤 전공들을 많이 편입을 해요? 이게 요즘, 사실 제일 중요한, 그렇죠, 궁금한 내용일 거예요. 네. 요즘 좀 많이 찾아주시는 전공 중에 아무래도 컴퓨터 좀 관련된 우리 학생 한 명 같잖아요. 맞아요. 컴퓨터 사이언스로 네, 편입이 굉장히 많이 이제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는 워낙에 과거서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기 있는 전공. 비즈니스, 컴퓨터 사이언스. 그렇죠. 또 뭐 요즘에는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크리미널러지라던가, 사이콜로지. 네, 그리고 또 포레스트리 산림학과 등등등 굉장히 뭐 엔지니어링도 당연히 맞고요. 웬만큼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 뭐 파마스위컬 사이언스라고 해서 이제 약대라든가 이런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저희 학교에서 모든 과정들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여러 다양한 전공 분야로 편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 딱 궁금한 거, 네, 편입을 이제 사실 알렉산더 크레이지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UBC 간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알렉산더 크레이지랑 혹은 뭐 드글라스 안가를 통해서, 네, 편입을 해서 UBC 가는 학생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결과를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본인이 보시기에는.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에서 가는 학생분들하고 저희 학교 이제 컬리지를 통해서 편입하는 학생을 먼저 구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고등학교의 과정을 이수하시고 대학 1학년으로 진학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수하셔야 되는 그 어떤 점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적어도 80점대, 그리고 보통 90점대 정도 되셔야 이제 이름 좀 들어보셨다 하는 대학으로 1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하세요. 근데 반면에 컬리지를 통해서 편입하신 학생분들은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낮은 점수로도 또 편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70% 정도의 그 점수 때부터 충분히 많은 전공으로 좀 유명한 대학으로도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좀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 과거에 고등학교 점수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저희 학교에서 8과목 이상만 이수하시고 그 점수를 잘 유지만 하신다면 과거 고등학교 기록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 채점이 되기 때문에 또 편입에 뭐 과거 기록이 좋지 않다고 해서 못 가는 일은 없으세요. 네. 사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에서 정말 개판으로 놀고 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우리한테만 맡겨주면 UBC로 3학년을 편입시켜주는 걸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년 정도, 1년, 1년 반 정도 여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크레이지에서 한 2년 정도, 1년 말 2년 정도를 공부를 하고 UBC 3학년으로 가게 되면, 네, 졸업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네. 사실 편입생분들이 신입으로 고등학교에서 바로 진학하신 분들보다 졸업률이 높은 결과도 나왔어요. 그게 이제 편입 과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여야 하는지 그걸 습득하시고 공부하는 방법을 아시고 나셔서 대학으로 진학을 하셔서 일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많은 이유,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뭐 학교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막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는 사실 놀고 싶잖아요. 놀고 싶거든. 이걸 갖다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놀았으니까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나이가 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린 거지. 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고 2년 편입하고 3학년으로 진짜 편입하게 되는, 네, 근데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제가 드린 거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알렉산더 크레이지를 사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 여기에 이제 세컨드리로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성화와 이제 막 많은 이루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막 조기학을 봤어요. 졸업 못하더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아, 네. 솔직히 많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졸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학생들이 만 19세가 넘으면
알렉산더 글리지는 받아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만약에 학생분들이 저희 학교를 지원을 희망하실 경우에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꼭 확인을 해야 해요. 그렇죠. 하지만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인 학생 매추얼 스튜던트로 저희가 이제 간주하기 때문에 그 학생분들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과거에 공부하시던 성적 증명서만으로도 저희 학교에 얼마든지 입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졸이 아닌데도 네. 고등학교 졸업을 안 한 상태에도 맞습니다. 만 19세가 넘으면 알렉산더 클리지로 입학이 가능하고 네. 그러고 나니 공부를 2년을 하고 그렇죠. 또 폐립할 네.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과목만 이상 학생분들이 저희 학교에서 이수를 컬리지 과정을 이수하시게 되신다면 더 이상 전혀 과거 고등학교 기록이 평가되지가 않고요. 심지어 그 공부하신 8과목은 다 고스란히 다 대학으로 내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적으로도 훨씬 더 많이 절약하시고 학비 또한 굉장히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걸 안 보신 분들이 아 이거 난데? 라고 생각해. 왜냐면 실제 우리 그 조기 학생들이 많이 우리 또 유튜브를 많이 봐요 실제로. 아 네. 시청자 분들 계셔가지고 네네. 아마 되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더. 그 알렉산더 클리지가 사실은 프라이빗 스쿨이고 네. 이제 공립학교에 비해서 프라이빗 스쿨이니까 학비가 조금 더 비싸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한국을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학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일단은 저희 학교 자체가 국제학생을 위해서 설립한 학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제학생분들께 드리는 학 그 드리는 학비는 타 퍼블릭 뭐 컬리지나 특히나 대학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아마 반에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네, 학비로 같은 똑같은 과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에서 과목을 더 많이 이수하실수록 뭐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이게 절약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을 처음에 보냈을 때는 아, 저 알렉산더 클리지 빨리 하고 갈래요. 막 그런 애들 많은데 네. 공부하다 보니까 더 하고 네, 한 거 너 빨리 가 왜 안 가고 있어? 그랬더니 네, 네. 빨리 학비도 싸고 성적도 상대적으로 네. 하기가 쉬우니까 네, 그렇게 네. 잘 만들어서 UBC로 편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건 굉장히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알렉산더 클리지가 이제 입학을 할 때 어드미션 네. 있잖아요. 네. 098, 099, 110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부분 어드미션도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네. 실제로 IELTS 6.0 있을 때는 110을 들어가긴 했지만 5.0을 가지고 있어도 네. 그죠? 맞습니다. 영어 공부와 학과 공부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맞으세요. 장점이 네. 장점이 그래서 일단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빠른 그 입학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학교에 입학 전에 영어 점수를 꼭 준비하셔야 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네. 영어 점수 없이도 저희 학교는 입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먼저 일단 입학 지원 절차가 먼저 시작이 될 수가 있으시고요. 영어 점수는 실질적으로 수강 신청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없으실 경우에 저희 학교 자체 시험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또는 그때 돼서 뭐 IELTS라던가 TOEFL이라던가 이런 공증 영어 점수가 있으실 때 보내주시면 내가 정규 과목, 본과 과목으로 들어오는 그 레벨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다양한 뭐 기본, 기초, 비기너부터 어드밴스까지 다양한 어학 과정을 또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아까 말씀해 주신 IELTS 5.0 정도의 기준으로도 저희 학교 098이라는 어떤 어학 과정, EAP 과정을 들으실 수 있으신데요. 그때부터 이미 대학교 본과 과목 두 과목까지는 벌써 같이 함께 수강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학교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입학하시고 또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는 학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와 학과 공부를 병행을 하는 그렇죠. 공부하는 그렇고 099 같은 경우에는 영어 플러스 세 과목이에요. 네네. 세 과목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풀타임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대학교 프로그램을 봤을 때. 네네.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서는 이제 어학 레벨이실 경우에 특히 EAP 단계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EAP 과정 플러스 한 과목만 더 추가로 수강 신청하시게 되시면 풀타임 스타러스를 유지하실 수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게 있고 사실은 이제 학생들 옛날 얘기가 생각나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자기가 6.0이 있더라도 099부터 공부를 하기를 사실은 학생들이 추천하더라고요. 네, 네. 여기서 네, 공부를 네. 해본 학생들. 네, 맞습니다. 그 099를 들었던 그 수업 내용이 실제로 컬리지를 갔을 때, 대학을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네. 그쵸? 실제로. 사실 그 학생분이 어떻게 보면 또 VCS에서 오셨던 학생분이셨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는 학생분이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IELTS 점수로서 5.5였을 거예요. 그래서 공99라는 본과 바로 밑에 있는 어학과정 어드밴스 레벨로 들어오셔서 처음에 되게 속상해 하셨어요. 아, 바로 본과로 오고 싶었는데 되게 속상해 하셨는데, 본인이 공99 과정과 대학 과정을 이어서 하시고 나신 다음에 저한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학생 들어오면 맞아요. 꼭 들으라고 하라고. 그러려면 네, 그게 어학 과정이지만 그 어학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그 아카데믹 그 학문의 기초가 되는 모든 과정들, 이런 언어라던가 뭐 에세이 쓰는 형식이라던가 정말 대학 과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스킬을 다 배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이수하신 다음에 본과 과정으로 넘어가신 학생분들이 이어서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꽤 졸업해서 유비 졸업해가지고 은행에 취업 잘해서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아마 하면에 나오겠지만 라이브러리 가게 되면 네. 라이팅 러닝 센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알렉산더 크리지가 가지고 있는 네.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매우 큰 장점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네, 저희가 뭐 워낙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사실 저희 학교 모든 학생분들이 그 다양한 각각의 서비스를 다 받아보시고 혜택을 좀 받으셨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제가 꼭 꼽자면 항상 그 라이팅 앤 러닝 센터 무료 과외 센터를 저는 꼽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전 과목, 정말 이게 수학이 됐던, 뭐 경제학이 됐던, 심리학이 됐던, 영어가 됐던 전혀 관계없이 1대1로 30분에서 1시간까지 정말 에브리데이, 매일매일도 원하신다면, 학생분만 부지런하시다면 과외를 굉장히 수준 높은 선생님들께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외를 밖에서 받으려고 하면 꽤 비용이 들 거예요. 시간당 60불이에요. 아, 네. 60불까지 올라갔나요? 50불, 저는 40-50불 정도인 줄 알았었어요. 그게 사실 저도 이게 몇 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과외 비용이 그만큼의 비용을 드리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저희 학교에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과외 선생님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렇죠. 선생님들만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뽑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정말 일일이 과외를 다시 내가 이해 안 됐던 부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과외 받으신 학생분들은 확실히 점수도 네, 다르고 사실 저희 편입률을 좀 이렇게 올려주는 부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기로 생각하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한테 이걸 얘기해줘도 내가 혼자 또 막 혼자 막 그러고 있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네, 나한테는 네. 엄청 활용할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본 학생분은 있으실지 몰라도 한 번 이 과외를 받으신 네. 분들은 정말 이 미리 잡아놓으세요. 다 아예 풀리 쫙 본인이 필요할 때 북을 다 해놓으시더라고요. 결국엔 그런 네, 친구들이 네. 결국은 이제 또 좋은 대학으로 그렇죠. 편입을 네. 하고 또 좋게 또 취업을 하는 네.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알렉산더 클리지랑 또 패스베로 이루어지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ESL 학원들이. 네. 그 부분도 사실 알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영어 과정이 좀 필요하신 경우 뭐 저희 학교 자체에서도 또 제공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뭐 학원을 통해서 또 좀 재밌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다양한 학교와 패스웨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뭐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면 뭐 ILAC, ISC 그 다음에 SGIC, 그 다음에 Kaplan, EC, 그리고 잘 생각하지 않으면 네. 또 나사도 수습할 수도 있어요. 네, 제 생각에 요 정도까지 네. 그리고 네. 자,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클리지가 프라이빗 클리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프라이빗 클리지를 졸업을 했을 때 PGWP가 나오나요? 라고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사립 컬리지이다 보니까 원래 프라이빗 커리어 컬리지들은 PGWP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워낙에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사립 컬리지이기 때문에 같은 카라고리로 들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아마 앞서서 저희 학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학교는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라고 해서 2년 과정의 준학사 학위 과정을 저희는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준학사 학위 과정을 졸업하신 학생분들은 전혀 문제없이 3년 기간의 PGWP, Post Graduation Work Permit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전혀 문제없이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네. 근데 Associate Degree, 준학사 학위를 신청을 했을 때는 PGWP가 나오고 네. 대신 또 중요한 학생들이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편입을 목표로 해서 진행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게 이제 오프 캠퍼스 올 퍼밋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다시 궁금합니다. 아, 편입의 경우에는 사실 테크니컬리 오프 캠퍼스라는 것이 이제 공부 학기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오픈 오프 퍼밋인데, 편입 과정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뭐 2년이다 이런 기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허가가 나오지 않는 과정이 맞으시고요. 근데 준학사 학위 과정, 2년 과정의 준학사 학위 과정은 실질적으로 2년의 기간이 정확하게 있는 프로그램이고 디그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풀타임으로 공부하시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오프 캠퍼스로 일할 수 있는 그 허가도 나오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졸업 후 3년 포스트 그라듀에이션 워크펌 신청도 가능하며, 또한 편입까지도 전혀 문제없이 대학으로 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공부하면서 일도 같이 하고 싶고 아마 먼저 내가 졸업해서 일을 하고 편입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교 2년 과정에 준학사 학위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제가 많은 질문을 했는데 네. 혹시라도 조금 더 이걸 왜 저 사람이 질문을 안 하지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워낙에 좋은 질문들을 다 많이 네, 해주셔서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네, 아우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한국어로 모든 상세한 상담이 그러니까 학교를 저희 학교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그 다음 학교로 이어지는 그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일일이 짚어서 이렇게 한국 학생분들에게 한국어로 제공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학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저 포함 세 분의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하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한국분들이 편안하게 저희 학교에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저희 학교를 통해서 4년 명문대로 넘어간 후 그 후에 또 다른 나라로라던가 뭐 한국으로 교환 학생을 희망하는 학생분이 있으실 경우 사실 그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저희는 또 그 부분을 직접 경험하신 선생님들도 계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너무 알찬 정보로 이제 우리가 학생분들한테 제공해 드린 것 같아요. 자,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저희가 댓글로 해가지고 신청 그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학생들 보낼 때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 당연합니다. 특별하게 좀 그럼요. 네. 물론입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십시오.